댓글 리뷰 시간이고요. K.님이 TM4 앞코 내구성 문제가 있다라는데 괜찮나요? 이제 이게 그 굉장히 TM4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흔한 질문이죠. 흔한 질문인데 저는 경험이 없어요. TM4를 아주 옛날에 사용된 거 그 다음에 이제 6, 7을 갖고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그 자체 테스트 신발 자체가 제 발에 잘 안 맞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못 해봐서 앞코 문제가 있냐 없냐 모르겠는데 이게 TM4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다른 축구화의 문제인지 동시에 같은 나이키 계열에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그 TM4 제품들 뭐 팔 뭐 이런 데 있어서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추측키로는 앞코 까짐 뭐 벌어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키킹 습관 사용 습관과 좀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뭐 굴을 계속 쓰고 있긴 하지만 뭐 네, 뭐 아무런 우선 문제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왼발이 가끔씩 이렇게 벗겨지면 빨리 그런 편인데 아직까지는 멀쩡한 것 같으니까 더 차보면 또 모르겠죠. 그런 문제가 생길지는 하여간 지금까지는 뭐 특별 이상은 없고 이것도 뭐 뽑기가 아닐까. 어떤 제품은 좀 상태가 안 좋고 이제 뽑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. 이런 공산 제품들은 품질이 균일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운이 안 아파서 까진다 뭐 그러면 나이키 쪽에다가 심의를 넣고 귀한 환불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직수입은 좀 이제 그 어렵긴 해요. 근데 직수입이 어렵다고 해도 해외로 보내면 대부분 다 처리해 줍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아시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.